여기는 문양원에 양화장에 왔습니다. 여기 진짜 왜 다육이들 기르는 거요? 다육이를 이렇게 저기 간임종 무늬도 있고 있습니다. 자 여기 제가 여기를 문양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 요것들 우리 새끼들 잘 있었니? 요것들 봐라. 저 뒤에 저 아래 보십시오. 이야. 자, 이 비단잉어 보셨죠? 자, 비단잉어 보이시죠? 오, 비단잉어. 이건 어디 뭐 동화 속의 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. 이 비단이들. 야, 너 우리 집에 가자. 비단이 너 우리 집에 가자. 비단이를 분양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비단이를 받으려고 그랬는데, 자, 여기는, 자, 예, 살짝 저의 모델인 이유가, 여기는, 난온실입니다. 난온실. 난온실 옆에, 이렇게, 양어장을 해놨습니다. 어항입니다, 어항. 요거 몇 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, 2-3년 만에 왔더니, 요것들이 많이 컸네. 얘네들은, 그냥 보통 비단잉어가 아니라 족보가 있는 애들입니다. 이거 우리나라 진천 이쪽이 그 비단잉어 수출도 많이 하고 뭐 비단잉어 그 종어라고 그러죠. 종자들은 몇백만 원,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. 쟤네들은 자 비단잉어 아싸. 비다이 장서 왕서 이바이 비다이 하나 못 팔아도 옐로우 골드입니다. 골드. 야 너 어디 가니? 이거 참 낚싯대 밀 수도 없고 저는 심장이 콩캉콩캉합니다. 이 물고기만 보면 저는 심장이 콩캉콩캉 뜁니다. 여러분들은 고기 덜 좋아하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뿅뿅뿅뿅뿅. 여기 그죠? 공중습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틸란들이 자 이렇게 자라고 자 여기 속곡도 있네요. 속곡도 있고 저기 저 위에 한 코끼 주격 속곡도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자 이런 조건 자 이런 조건 밑에는 공중습도 있고 위에는 햇볕이 있고 약간 반 그늘이고 이게 뭐다? 얘네들은 자생지의 환경이다. 고맙습니다. 한 코끼와 함께 잉어와 함께 비단이와 함께 세월농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세요. 자 예쁘죠? 자 이런 거 아무 데서나 못 봅니다. 잉어도 보통 잉어가 아닙니다. 문양원의 잉어였습니다.